오늘 저희 지금 보니까 1회 때도 그러긴 했는데 2회 때 지금 채팅창에 올라가는 속도가 엄청나요. 아, 맞아요, 맞아요. 1회를 재밌게 보신 분들도 있기 때문일 거고 또 2화 라인업이 이미 공개가 됐거든요. 그렇죠. 그거 보러 오신 분들이 지금 굉장히 맞습니다. 빠르게 채팅을 치고 맞습니다. 있는 것 같은데 네. 우리 2회 리허설 대충 봤잖아요. 1회랑 비교했을 때 어때요? 일단은 네. 전혀 다른 매력이에요. 전혀 진짜 다른? 이 난 네. 프로그램 이름을 잘 정한 것 같아. 천국 매력자랑 이렇게 각양각색의 사람들의 새로운 매력들을 볼 수 있다는 점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진짜 정말 상상하지도 못한 그런 무대가 펼쳐질 예정이니까요. 맞아요. 네. 자, 거두절미하고 자 오늘 뭐 게스트 분들에 대한 소개는 뭐 이미 다 공지를 드렸기 때문에 더 자세한 이야기들을 직접 모시고 네. 이야기를 나눠보는 걸로 하겠고요. 네. 자 그럼 첫 번째 게스트를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게스트 분 이분 리허설하는 거 봤거든요. 네. 진짜로 문자 그대로 1화랑은 다른 느낌을 완전히 갖고 오신 분이고요. 맞습니다. 이렇게만 말하면 그냥 다 아실 것 같아요. 네. 지금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바로 있는 바로 그분이고요. 맞습니다. 이분과는 우리가 할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사연이 있는 분이에요. 사연이 있죠. 사연이 있죠.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죠? 선마님 그리고 빈빈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바입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 계신 분은 마이크. 락앤롤 베이비. 이거 우리 이런 거 하기로 한 적 없잖아요. 정말 간지나는 저희 마이크가 안 나오는데. 카메라 여러 개 있어요. 어쨌든 저 빈빈님. 와 반갑습니다. 오 풀 메이크업이야. 와 너무 좋아. 와 이런 모습 좀 처음 봐요. 저희가 지금 이 무대에 섭외를 받고 이제 두 번째 만나서 두 번 맞춰보는 날이거든요 오늘. 여태까지는 되게 엄청 착하게 항상 웃으면서 선바님 그렇게 하시면 좋아요. 전 좋습니다. 약간 이런 분위기다가 지금은 말 걸면 약간 맞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 노래를 오늘 빈빈님과 함께 2인조로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매력이가 무대에 오르기 전에 한 얘기가 여기 사연이 있었다 그랬는데 원래 제가 1화에 나올 운명이었어요. 그럼 무대 하고 얘기하세요. 또 끊어. 자 그러면 노래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도. 이게 락인가요? 락앤롤! 예! 술을 마시고 온 건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오늘 공연하기 전에 슬픈 일이 좀 있었어요. 주세요. 선반님 제발
감사합니다. 와, 너무 좋아요, 그죠? 와, 정말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 예. 의자 하나 더. 아이고, 이거 좀 치워주세요, 선생님. 아, 예. 예. 아, 예, 예, 예. 아니, 그거. 아, 이거 살짝만 옆으로. 잠시 인간으로 네, 돌아올 시간? 예, 네. 잠시 인간으로 돌아올 시간. 네네. 약간 지금 싱크가 밀리는데 여러분들 해결 중에 있으니까 인내심을 갖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 저번이랑 다른 의자네요. 어, 그렇죠. 의자가 네. 좀 바뀌었죠. 네. 저번에 있던 그 의자가 세 개밖에 없대요. 아, 오케이. 아, 첫 번째 무대 뜨겁게 달궈 주신 선반님과 빈빈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오. 환영합니다. 앉으세요. 아, 앉으세요. 예. 아유. 어, 이렇게. 어, 이 그림은 굉장히 신선한데. 이거 좀 이상한 그림인데 약간. 약간, 약간 지금 둘이 약간 2인조 락밴드 그룹 같아요. 맞아요. 아, 네, 맞습니다. 일단 보시는 분들께 인사 먼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 저부터 인사 먼저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선바고요. 트위치랑 유튜브에서 게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와우, 환영합니다. 네, 저는 트위치에서 또 유튜브에서 드럼 스트리머 겸 예, 연주자로 활동하고 있는 빈빈입니다. 와, 환영합니다. 아, 네. 아, 좋습니다. 아, 드디어 모시게 되었네요. 정말 쉽지 않은 과정이었어요. 어렵게 모셨습니다. 제가 어렵게 왔죠. 말은 바로 해야죠. 네, 제가 어렵게 왔죠. 네. 아, 말을 조금 더 바로 하자면 어렵게 오셨고 와서도 어려웠어요. 아, 맞아요. 맞아요. 아, 맞아요. 오늘 정말 슬픈 일이 있었어가지고. 저희가 지금 약간 혼이 나간 듯한 느낌이 네, 있는데 네. 저희가 이제 모시는 것도 굉장히 이 사건사고가 많았고. 많았고요. 여기에서 준비하는 과정 중에서도 네. 사건사고가 많았습니다. 네. 일단 그 우여곡절 우리가 슬슬 들어보기 그렇죠. 전에 그 모든 우여곡절 끝에 지금 두 곡이나 연달아 하셨어요. 끝내신 소감 간단히 먼저 들어볼까요? 일단은 저희 빈빈님의 에너지가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강하다는 걸 알게 돼서 아 너무 지금 행복해요. 뒤에 더 어떤 에너지를 보여줄지 지금 서로 몰라요. 아니 그러니까 아까 진짜 둘이 거의 약간 유교 방송 보는 것처럼 예 네, 알겠습니다. 아 네 예 네 아 뭐 네. 아, 네. 네. 원하시는 대로. 네. 아니 저는 지금 무대 와서 와 이렇게 좀 이렇게 한 느낌이라서 네. 아 예. 저희도 네. 보면서 좀 놀랐어요. 그나마 이것도 많이 어색해진 게 풀린 겁니다. 아 네. 저번에 합주하러 엊그저께 만났을 때는 네. 아 그때 엄청난 숨막힘의 현장이 아니, 있었나요? 밥을 네. 먹는데 네. 제가 진짜 남자랑 단둘이 밥 먹는데 손 떨고 처음이에요. 여자랑 밥 먹을 때는 모르겠는데 네. 아 진짜 친하신 분과 손까지 떠셨었어요? 못 보셨어요? 아 예, 그것까지는 제가 못 봤네요. 아니 그럼 만나신 지 오늘이 몇 번째인 거예요? 정확히? 두 번째죠. 두 번째. 아니다 세 번째예요. 아, 제 생일 파티 때. 아 맞아요. 그때 아, 서로 이제 같은 공간에 약간 존재하긴 했어요. 그렇죠. 네, 서로 얘기를 나누고 그러진 않았는데 같은 공간에 존재하긴 했었어요. 음악적 아. 대화를 많이 했었습니다. 아, 그때, 그때 맞아. 네. 아, 그렇죠. 매력님 그때, 생일 때 네. 계속 드럼 치고 계셨고. 맞아요. 아, 저는 맞아요. 정말 중간중간에 기타 계속 치셨고. 네. 일단 그럼 그런 소감과 일단 그 두 번째 만났고 근데 두 번째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엄청난 또 무대를 보여주셨어요. 맞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오기 위한 우리가 또 사연을 안 풀 수가 없죠. 아, 그렇죠. 네. 저희가 첫 회 때 원래 게스트로 모시려고 했었는데 네. 아, 정말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갑자기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제가 원래 네. 첫 번째 오기로 했었는데요. 저한테 전화해서 오라고 한 다음에 저한테 다시 전화해서 오지 말라 그랬어요. 진짜예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가 또 저희도 해명 아닌 해명을 좀 아니 저 선생님 카메라가 어디 가는 거죠? 일단 카메라도 지금 미안해하는 것 같은데. 일단 네. 저희 해명을 하기 전에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은 네. 방금 하신 말이 100% 사실이에요. 맞습니다. 거짓말은 이게 여러분들 진짜 꽁트를 하는 게 아니라 사실 네. 정말 100% 사실이 네. 맞고요. 사실만 말했습니다. 저희가 불러놓고. 오지 말라 했습니다. 네. 그치. 예. 사람이에요? 어렵게 섭외하고 5분 만에 오시지 말라고. 예. 저희가 그렇게 된 경위가 있는데요. 네. 예. 이제 저희가 그 선반님을 캐스팅할 당시에 선반님의 방송을 보고 있었어요. 그렇죠. 틀어놓고 예. 저희가 섭외를 했었어요. 저희가 함께 방송을 보면서 선반님이 뭐 하시나. 네. 방송 중이면은 전화 드리는 게 좀 실례일 수도 있으니까. 근데 아니나 다를까 보니까는 쯔꾸루 게임 같은 걸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전화를 했죠.
우리가 전화했을 때 첫 번째 반응 어땠는지 기억나요? 어떻게 했었죠? 뚜루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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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선반을 딱 받으셨을 때 뚜루루 뚜루루 네 약간 이게 꼭 딱 엔딩 보고 나서 약간 좀 처져 있는 느낌이었어요. 네 네 매력님 이래가지고 네 선반님 안녕하세요. 네, 저희 막 인사드리고 네. 아 저희가 이제 뭐 이런 거 이런 거 하려고 그러는데 혹시 무대에 좀 나와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했더니 선반님이 제가 스케줄 좀 보고 제가 좀 생각을 좀 해볼게요. 조금 네. 비쌌어요. 네. 네, 저렴하지 않았어요. 조금 이렇게 한 번에 그 오케이를 해주시지 않으셨었어요. 네? 다른 게스트분들과는 다르게. 다른 게스트분들은 흔쾌히 그냥. 내가 돈을 주고라도 나가겠다. 좋은 행사. 그러니까 말이야. 네. 근데 이렇게 튕기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딱 끊고 네. 끊으시고 나서 방송을 하시는 모습을 보았죠. 그렇죠. 조금 더 봤죠. 선반님께서 스케줄을 진짜 보시더니 이때 아버님 생신인데 1회 공연날이 아버님 생신이에요. 네. 아, 맞아요. 네. 네. 1회 공연날이 아버님 생신이었고 저희 아버지 생일이십니다. 네. 저희가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아 그러면은 어차피 안 할 것 같다. 네가 먼저 까자. 그래서 바로 전화를 드려서 아 선반님 죄송한데 그날 선반님 아버님 생신이라서 저희가 그걸 깜빡했어요. 못 모실 것 같아요. 네. 약간 그렇게 안 오셔도 될 것 같다고. 네네. 네. 근데 선반님은 올라 그랬어요. 저는 불효를 무릅쓰고 이 행사에 참여하려 그랬어요. 전 불효를 무릅쓰고 참여하려 그랬는데 아. 역시 좋은 일 하는 친구들이라 그런지 제가 효심을 지켜주더라고요. 네. 아, 그럼 중요하니까요. 네, 그래서 중요하니까요. 그날 네.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냈습니다. 저는 정말 네. 심플했습니다. 전 정말 짧게 요약할 수 있어요. 아, 네. 진짜로 맞아요. 매력님이 전화를 주셔서 선반님 이거 하시는데 뒤에서 드럼 치실래요? 영광입니다. 이랬는데 언제 하는데요? 3일 뒤요. 예? 몇 곡이에요? 네. 아, 제가 어떻게 미뤄볼게요. 아, 제가 이제 일주일 미뤄졌어요. 그래서 맞아요. 그때가 원래 저번 주인가에 진행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아, 맞아요. 저희가 근데 이제 선반님한테 이제 무대를 해달라고 했는데 저는 네. 저희는 이제 선반 형이 워낙 혼자 기타도 치니까 혼자 약간 이제 그날 그 화포를 풀 네. 혼자 그냥 한 시간 독주를 해라. 제가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 아니, 사람이에요? 약속한 게 있으니까. 그래, 우리가 약속한 게 있으니까. 2회 때 너무 고생하셨으니까 2회 분량 다 드리겠다. 혼자 한 시간 그냥 혼자 그냥 치러. 선바 스페셜해. 네, 해. 선바 스페셜 해. 다 해. 다 해. 그거였는데 네. 선반팀이 저한테 거듭 나 너무 부담돼 장훈아. 제발 세션 좀 불러줄 수 없겠니? 네. 누구 드럼이라도 어떻게 안 되겠니? 해가지고 제가 네. 그래서 이제 빈빈님에게 연락을 드렸던 정말 거예요. 정말 영광입니다. 네. 네, 저야 뭐 이제... 이렇게 엄청나신 분들과 이렇게 나란히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영광인데. 그게... 아니 근데 본인이 지금 제일 연예인 같았어요. 네? 오늘 제일 연예인 지금 오늘 생긴 거 지금 본인이 저, 제일 연예인이에요. 저희 다 그 짐 들어드리려고 지금 이거 뭐냐면 맞아요. 저희 지금 매니저들이거든요. 지금 이거 뭐냐면 연극 배우가 연극 끝나고 친구들이 사진 찍으러 온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맞아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어떻게 네. 이렇게 좀 대표님한테 잘 부탁을 드려가지고 일주일 네. 딜레이 시킨 오늘로 네. 정해서 아. 다행히 또 합주를 맞춰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죠. 그렇죠. 혹시 합주하면서 좀 에피소드는 없나요? 그러게요. 궁금했어요. 아 이걸 제가 말해도 돼요? 어떤? 그 합주실을 제가 예약해서 선배님이랑 들어갔는데 네. 정말 유명하셔가지고 합주실 사장님이 선배님 딱 마스크 벗자마자 오! 신반님 진짜 어? 신반님 진짜 그래서 제가 처음인데 어색하니까 웃으면 안 되잖아요. 웃음 어떻게 했어요? 웃음 이렇게 뒤돌아서 가지고 가만히 있었지. 근데 선반님 당황하셔가지고 아 제가 원래 네. 보통 사람들 틀리면 그냥 네. 에 신바예요 이러고 가거든요. 네. 별로 이렇게 정정해드리고 싶지가 않아가지고 네. 틀린 거 지적하면 기분 나빠가지고 아 그쵸 근데 그쵸. 이제 네. 빈빈님이랑 막 연습을 해야 되는데 신바님 이러니까 여기서 정정하지 않으면 앞으로 내 계속 신바가 되겠다. 아, 끝까지 이 합주에 이 합주는 신바가 된다. 그래서 그날 특별하게 아 선바요 정정을 해드렸습니다. 그런 경우 있죠. 그럼요. 네, 그럴 수 있죠. 그 사람 아이디는 또 느낌으로 기억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만나면서 에피소드가 좀 있었고 근데 지금 들어보니까 물리적으로 만난 게 많지 않은데 맞아요. 네. 음악 어땠어요? 저는 너무 잘 들었어요. 너무 합이 잘 맞아요. 너무 합이 잘 맞고 네. 이들이 보여주는 또 무대 위의 연기 수준. 아 그러니까요. 채팅창에 드럼 잘 친다도 굉장히 채팅이 많이 올랐는데 저는 그러면... 오늘 너무 깜짝 놀란 게 빈빈님의 여러분 표정 연기 봤어요? 선반님 못 봤죠? 선반님 이렇게 하고 있을 때 못 봤어요. 뒤에서 선반님 제가 그거 할 때 진짜 혼자서 막 몰입을 해서 하시더라고요. 와. 원래 좀 드럼 칠 때 그렇게 감정을 넣어서 하시는 스타일이요? 이렇게 주목받는 기회가 흔치는 않아서. 네. 근데 그것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 빈빈님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일단 그건 두 번째고 첫 네. 번째는 합주를 딱 했을 때. 네. 뭐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진짜 뭔가 서로의 눈빛에서
정말 그 아닌가요? 혼수를 혼수를 파는 소시는데 아니 서로라는 단어는 조심해서 써야 돼요. 아, 아니, 일방적인 자유로움. 네. 정말 락앤로. 네, 진짜 너무 뭔가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자유롭다. 저는 좋았습니다. 너무 자유롭다. 너무 자유롭다. 문장까지 끝내지 않습니다. 이게 락이지. 이게 락이었어요. 아, 그 락에 대한 그 정말 의견 예전에도 네. 그 토론하실 때도 정말 감명 깊게 봤기 때문에. 왜 어떤 네. 뭐, 어떤 그 그때 뭐 사회 보 이 종교바 해가지고 이제 네. 그 네. 토론하는 컨텐츠가 있는데 네. 네. 그 힙합 vs 락으로 이제 진행을 했었어요. 예. 락 압승. 예, 락장이요. 저 다 보고 있었어요. 맞아 맞아 이러면서. 그때 하셨던 그때 하셨던 명언들 좀 하나 좀 승국님 모르실 테니까. 락이 좋은 이유. 락이 좋은 한 이유. 가지 일단. 네. 제가 그날 락이 좋은 이유보다는 힙합이 안 좋은 이유만 많이 해가지고 주로 약간 비방용 토론을 많이 해가지고 락이 좋은 이유는 생각이 안 나요. 그거 락앤락. 어? 락앤락 얘기하셨잖아요. LOL, LOL이 그죠. 롤이다. 롤은 락앤롤이다. 아 창피하게 왜 그래? 이런 식으로 하셨거든요. 아 창피하게 왜 그래? 아 그렇군요. 네. 아, 본인이 한 명언인데 본인은 약간 창피해지는 그런, 아, 그런 예. 명언이었어요? 네 맞아요 맞아요. 아무튼 네 이런 무대 봤고 저는 근데 한 가지 정말 여쭤보고 싶었던 게 선배님 예전 영상들 보면 기타 치시고 하는 영상이 좀 있어요. 맞아요. 아, 옛날에 예. 밴드 활동도 네. 하셨잖아요. 예예. 예. 근데 최근에는 이렇게 합을 맞추시는 영상을 많이 못 본 것 같은데요. 아, 그렇죠. 지금 네. 합주를 한 4년, 3년 만에. 아 실제로? 네, 네. 맨날 아, 이제 혼자서만 이제 방구석 기타만 치다가 네. 사람과 함께 기타 치는 거는 네. 진짜 한 4년 만인 것 같아요. 네. 어때요? 그런 느낌 좀 어땠나요? 아 완전 너무 좋았어요. 완전 약간 젊은이가 되는 느낌? 젊어지는 것 같고요. 당신 아직 젊어요. 아니 청춘이 돌아왔다니까. 아. 지금 채팅창에 선배님 땀 좀 닦아주고 싶다고. 아, 제가 땀이 많아가지고. 네. 아, 너무. 그 맞아요. 근데 약간 제가 사서 그래도 선배님 많이 보고 이러다 보니까는 네. 그런 게 항상 느껴졌어요. 약간 음악에 약간 뭐랄까 그 여운? 약간 아. 그런 게 좀 남아 있는 게 느껴 있어서 한번 풀어주고 싶었어요 제가. 아. 네. 이런 자리를 마련을 해서 네. 그 갈증 그쵸. 그쵸. 그런 게 좀 있었어가지고 여한 여운이 아니라 아니 지금 여운. 약간 신발님 같은 그런 단어 오류였어.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여한. 제가 한국말 잘 못해요. 죄송합니다. 한국말이 그렇게 어려워요. 맞아요. 네. 네, 오늘 하여튼 그래서 2회 또 어렵게 모신 김에 여한 없이 무대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라는 아, 예. 마음이 좀 있었죠. 그래서 오늘 네. 진짜 많이 준비했어요 여러분들. 진짜 네. 많이 준비했었더라고요. 네 아직 공개해드릴 수는 없지만 앞으로의 무대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슬슬 이제 다음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아, 네. 준비하시는 거 어떤 느낌인지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곡은 자작곡 완전 자작곡이었고요. 아, 네. 이런 네. 스타일로도 시청자분들은 처음 들어보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 네. 저희 시청자분들도 이렇게 합주로 된 거는 아마 처음 다들 들어보실 거예요. 아, 맞아요. 네. 제가 어떠셨어요, 여러분들? 좋았죠. 어땠나요? 지금 벌써 막 두구두구두구 다음 거 기대하시는 분 많이 나오고요. 두구두구가 아니라 맞아. 네, 뭐로? 두구두구가 아니라 맞아요. 맞아. 아니, 아까 드그드그드그드그 되게 많았어요. 위에. 두둥동장. 지렸어요까지 나오네요. 감사합니다. 아, 좋습니다. 아무튼 어떤 다음 창피했다는데? 앞으로 동체 시력이 좋으시네요. 아, 저 잘 봐요. 그거 안 읽었는데. 아, 그런 약간 그런 밈이야. 잘 보여요. 고착되어 있어요. 약간 선반님들 팬들이 에. 선반님을 좋아하긴 하는데 동시에 에. 창피해요. 아, 공감성 수치. 공감성 수치. 공감성 수치로 이루어진 팬덤이라서. 아, 그런 관계들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창피해서 좋아하는 거 있어요. 네. 맞습니다. 자, 아무튼 다음 무대 네. 어떤 느낌일까요? 다음 무대는 이제 빈빈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면. 이거 근데. 안 예. 멈추고 세 곡 연달아 가나요? 아 오케이. 락앤롤! 예! 정말로. 아 딱 그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건가요? 저 드럼이 부셔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 와~ 아까 리허설 할 때 또 그거 하는 거예요? 네 그거. 아 그거 센 거 나옵니다. 저희는 그럼 빨리 의자를 빼서. 빨리 이제 빼고요. 그 선배도 그 마무리하기 전에 사실 저희가 라인을 몰랐는 것 중에 세 번째 팀에 대한 그건 많이 없었거든요. 선배님이 세 번째 팀 나올 분에 대한 예고도 살짝 해주실 수 있어요? 아, 끝까지 보셔야 된다. 세 번째 팀 또 이런 매력이 있다. 세 번째 이제 팀 같은 경우는 네. 저 같은 이제 아싸 분들은 네. 실물로 볼 기회가 없었어요. 하지만 인싸 분들은 네. 저분을 실제로 뵀을 수도 있어요. 이게 지금 이분이 생각하는 세 번째 이분이 게스트라. 지금 두 번째 분 생각하고 계신 거죠. 아 그래요? 네. 두 번째 다음에 세 번째 또 있잖아요. 저분 말고 지금 저 뒤에 있는 특급 게스트. 아 몰랐다 여러분, 특급 게스트. 아 특급 게스트는 죄송합니다.
아, 저희가 대본이 없어서 여러분들. 네, 아, 몰랐다. 죄송합니다. 방금 소개하신 게 다음 게스트고요. 이번에 반대예요. 네. 어, 세 번째 게스트는 네. 그 인싸들은 이 사람을 볼 수가 없어. 어, 반대입니다. 저 세 번째 아, 헷갈렸어. 선배님 사랑하시는 분들도 세 번째 팀 안 보고 가시면 정말 후회하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것까지 보고 가시길 추천드리면서 무대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거 보이스 저거 네. 키셔야 돼요, 선배님. 보이스 이펙트 키셔야 돼요. 네. 개인을 내쳐난 건가 그런 것 같은데 아까 드럼이 부서질 정도의 무대. 이번 노래는 로얄 블러드라는 밴드의 피규린 아웃이라는 노래였고요. 다음 곡도 신나게 달려볼까요? 예! 바로 가시나요? 빈빈님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아, 이거 지금 락앤롤 다이어트라고 이거 하면 좋아요. 여러분들도 집에서 많이 하세요.
합니다. 저희 빈빈님의 넘치는 에너지와 함께 이 지금 밤인가요? 이 밤을 즐겨봅시다. 예. 빈빈님 죽지 마요. 저도 아유 이게 원래 아무 이렇게 멘트 없이 바로 가야 되는데 나를 먹으면 좀 힘들어요. 멘트를 좀 하고 가야 돼요. 좀 미안해. 이렇게 그 선배님 선배님 실례지만 혹시 그 나이가 혹시 저 서른이요. 아, 앞에 3자 들어가잖아요. 땀 많이 흘리더라고. 나도 앞에 숫자가 3이 들어가는데 좀 쉬다가 물 좀 마시고 갈까요? 네. 아니야, 우리 나이 어제 물어봤는데 제가 어제 알려드렸잖아요. 아, 무대 연배 죄송합니다. 아, 제가 죄송합니다. 아, 이거를 또 진지하게 받아들였네.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무리수 안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땀이 둘이 샤워했나 봐요. 와 진짜 와 야 와, 이게 이건... 진짜가 락앤롤 베이비 아니겠습니까? It's 여러분? A rock and roll baby, 와. 여러분 rock and roll. 이게 와. 락인가 올라오죠? 이게 락인가? 이게 락인가? 와 누가 슬램덩크냐고? 슬램덩크냐고? 아 야, 정말 야. 정말 정말 뜨거운 무대 뜨거운 에너지로 오늘의 첫 번째 퍼포먼스 완성해 주신 선바인 빈빈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와! 수고하셨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와! 어우, 지금 안에 지금 음악 감독님과 대표님들도 지금 네, 막 대표님들이랑 다 나와서 박수 치고 있어요. 어, 지금 모두 와. 안에서 락앤롤 하고 있어요. 와. 지금 다 락앤롤. 어, 지금 이 안에는 난 그리고 락앤롤도 락앤롤이었는데 네. 정말 인상 깊었던 거 뭔지 알아요? 네, 네. 선배님 무대에서 실시간으로 하체 운동하는 거 봤어요. 아, 그러니까. 무대에서 하체 운동하는 와 아 진짜 파격적이었어요. 오 난 오 그 락앤롤이...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었던 그의 퍼포먼스. 오 깜짝 놀랐어요. 아, 정말 멋있습니다. 어 와 아 여운이 가시질 않네요. 어, 여기서 여... 쓸 말이 여운이라는 말이겠죠. 그러네요. 아, 정말 여운이 가시지 않는다. 네, 여운이 가시질 않네요. 아 여운이 가 네. 아, 이게 난... 끝이 아닙니다. 아, 저희가 사전에 공지를 미처 해드리지 못했던 네. 초특급 게스트가 진짜 초특급. 그렇죠. 아니 이건 아까 선바 앤 빈빈 팀이 그렇게 네. 추천한 이유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이 팀은 일부러 우리가 공개 안 한 이유도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사연 하면 또 이분만한 또 사연이 없고요. 아 맞죠, 맞죠. 정말 여러분 이 뭐 내가 좋아하는 게스트 끝났으니까 그만 봐야지 하신 분도 있긴 있을 거예요. 아 그렇죠. 여러분 끝까지 남아 계셨다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 복 받으신 겁니다. 맞습니다. 단언컨대. 아 이렇게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분들 너무 아까 선바인 빈빈 팀보다 거두절미하고 그냥 소개하시죠. 그렇군요. 이번 이렇게 가만두면 30분 가거든요. 내가 너무 여운을 주려고 했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단언컨대 선바인 빈빈 팀보다 더 엄청난 에너지를 저희가 주실 분들이요. 소개합니다. 시크릿 게스트 빈빈 앤 선바. 어 다른 사람이야. 안경 달라. 아까 신바님은 안경 아래로 갔는데. 아, 안녕하세요. 저 얼굴 클로즈업 좀 해주세요. 저 아까랑 다른 사람이거든요. 좀 닮았다는 오해를 많이 받는데 저는 신바가 아니라 선바입니다. 저희가 또 올라왔고요. 아, 이 승국님이 이 컨셉에 엄청 꽂히셨나봐요. 선바인 빈빈과 빈빈은 선바는 너무나 다른 팀이어서 계속해서 강조를 해야 된다. 장단 맞추느라 힘들었어요 제가. 예. 엄청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셨나봐요. 너무 좋지 않아요? 제가 장단 맞추느라 힘들었습니다. 예. 고마워요. 잠시 기술적 문제로 잠시 무대 효과 아 불렀나라고 뒤에 불렀느라고 뛰어가셨어요 대표님이 아 불렀나요? 어 몽환적이다 우와
A seven nation army couldn't hold me back. They gonna leap it up, taking their time right behind my back. Rock and roll, baby. 서서 하자. 와, 야, 와, 너무 드럼, 멋있습니다. 진짜 드럼 부술라 그랬어 지금. 그러니까요. 일단은 이분들 좀 숨쉴 타이밍을 좀 주게. 그래도. 아, 신곡님 어떻게 보셨는지. 아, 나는 지금 목 쉰 거 보여. 나올 때마다 너무 소리 지르고 했더니. 그러니까. 목이 완전 가버렸어 지금. 와, 너무 뜨거웠고. 야, 진짜 이렇게까지 세게 하실지 몰라. 왜냐면 이분들이 윤치꾸님 공연 때도 계속 춤추셨거든요. 맞아요. 근데 여기까지 이렇게 에너지가 있는지 몰랐어요. 어떻게 봤어요? 좀 더 숨 쉬. 없어요. 에너지 없어요. 어떻게 아니 봤어요, 저는 지금 머리 헤드뱅할 때 아까 뭐가 자꾸 얼굴에 튀는 느낌이야. 아, 아 미스 약간 젖어요. 자꾸 얼굴 젖어요. 아 비즈바이 쪽 수분 섭취했네. 다 젖어요. 아유. 그래서 일단 너무 열정이 네 아마존이라고 젖어요. 네, 아마존 얼굴 젖어요. 진짜 아마존이었어요. 아 네, 너무 잘 봤습니다. 진짜. 네. 지금 마지막 여기 헤드
아니 그 방금 마지막에 그 이마로 이제 신발을 이렇게 때리는 그 퍼포먼스. 네, 신발을 클로즈업 해주셔야 되는데. 네, 신발이요, 신발. 네, 이거 이 신발에 땀이 얼른 클로즈업 해주셔야 신발 말고 신발이요. 이거 되나요? 이거? 신발 말고 신발이랍니다. 이거 지금 땀 보이시나요? 네, 이 선배님 땀인데 저희 이제 이거 저기 여기 밀봉할 수 있는 봉투 없나요? 저 갑으로 이거 아무나 못 갖는 건데 이거. 이거 빈빈님 거거든요. 예예예. 예, 예. 야 이거 진짜 복 받았다 이거. 아, 메란점. 감사합니다 정말. 더 묻혀주셔도 돼요. 아, 다 묻혀주세요. 여기. 죄송합니다. 아 선생님 외람된 얘기인데 선생님 마스카라가 다 내려가셔가지고 아, 마스카라 괜찮습니다. 저도요. 괜찮습니다. 어. 이거를 의도한 겁니다. 네. 아 연출이에요? 아 그럼요. 이 다 흘러내리는 근데 이 락하시는 분들은 약간 끝날 때 이 온몸이 약간 젖어있어야 또 아 그렇죠. 예. 그게 또 락앤롤 베이비 아니겠습니까? 예. 아 제가 좀 예. 몸만 더 좋았으면 어떻게 다 저기 아, 배밖에 안 나와가지고 드럼 치면요 이 엉덩이 커지고 배만 나와요. 이 팔다리는 열심히 움직이는데 아~ 앉아서 하니까 배 나오고 엉덩이 커지고 아 네 알겠습니다. 빈빈님 말씀 너무 재밌게 하지 않아요? 그렇네. 아유, 감사합니다. 아 빈빈님 유튜브 또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아, 예, 저는 굉장히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채널이랑 그 소개 좀 해주세요. 네, 트위치 들어오셔서 빈빈 검색하시면 저 변두리에서 드럼 방송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도 빈빈 검색하시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그 포즈는 뭐죠? 네,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여러분 빈빈님 유튜브와 트위치 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아, 감사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정말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또 내가 하는 드럼 콘텐츠 이런 네. 게 색다르다. 이런 게 볼만하다. 차이점. 네. 찾아가는 아, 중이 좀 생각하시다가 잠깐 갔다 올까요? 생각하시는 동안에 아니요 그 좀... 생각이 아니고 네. 아, 이 참 정말 많은 분들 앞에서 참 네. 이게 공개하기가 제가 참 네. 아유 막 가랑이도 터져보고 바지가 예, 막 그랜저하다가 앞으로도 자빠져보고 아 올라온 예, 영상 중에요? 예 별짓을 다 해서 아 유튜브가 예, 솔직히 좀 드럼 보고 오셨다가 많이들 놀래서 다시 가시긴 했어요. 예. 얘 뭐야 이러면서 전등 깨고 예. 알겠습니다. 아 한마디만 더 해도 될까요? 네네네. 어, 그럼. 아 외람되지만 정말 뭐 지금 이제 마지막 곡일 것 같아서 네.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정말 영광입니다. 왜냐면 정말 저는 이 몇천 명이 저 선배님 시청자 뭐 대충 알잖아요. 네네. 뭐 막 4, 5천 명 보잖아요. 제 유튜브 구독자가 5천 명이고 제 팔로워 수는 2,500명 정도 되는데 아,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봐주죠. 여러분들 한번 보여주자 순돌이분들. 아 진짜 어? 아, 이렇게 열심히 해주 이렇게 재밌는 분인데. 감사합니다. 아, 네. 아, 저는 근데 다른 거 떠나서 네. 어, 그 공연을 쫙 보면서 네. 선반님이 진짜 옛날 사람이다라는 게 좀 느껴졌던 대목이 있었는 게 옛날 사람. 이게 옛날에는 네. 기타 연주자분들이 네. 이 자기 연주 주법을 뺏기지 않으려고 어. 자기가 혼자 테크니션을 할 때 이렇게 등을 돌아서 하시는 게 많이 있었어요. 아, 그게 네. 아, 안 보여주려고 아, 하는 거예요? 그거 약간 아, 잘못 알고 있어요. 어, 그래요? 앰프와 1:1 교감하는 거예요. 아, 서로 아, 서로 뭐? 바라보고 네. 그 손을 가리는 어차피 요즘 세상에는 네. 그 뭐 기타 조금만 검색하면은 네. 잘 치는 거 수두룩하게 나와요. 아, 그러니까 네. 요즘은 그런데 아, 옛날에 그런 게 아. 없었을 시절에 중세 막 이럴 때나 아, 중세요? 아, 그죠. 아, 중세 시대 1:1 기타 있었으니까. 네. 네. 아, 그렇죠, 그렇죠. 뭐 이렇게 통기타 같은 거. 네네. 제가 여러분들 이거 뇌피셜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제 안성진님이라고. 어. 베이시스트 엄청 유명하신 분한테 들은 얘기예요. 아, 어. 아, 저 처음 들은 얘기예요. 아, 그래서 보고 아, 있던 거야? 아, 예, 예. 난 교감하는 줄 알았는데. 아, 그게 자기 그 주법이나 이런 거를 아. 숨기려고 이렇게 했었다고. 아, 그래서 그런 거죠. 요즘은 이제 다 볼 수 있고 이렇게 해서 네네. 다들 이제 뭐 하지만은 그 당시에는 이제 다들 남들 거 하는 거 보고 이렇게 따라치고 이런 게 이렇게 따라 배우고 이런 게 많았었기 때문에 네, 아무튼 뭐 그렇다고 합니다. 아. 근데 그 모습이 좀 보였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봤어요, 저는. 저는 그래서 약간 그런 영상들을 옛날부터 많이 봤기 때문에 네. 저런 걸 하는 거구나.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예. 네. 아, 어때요? 한 편 하시겠어요? 끝까지 교감 맞았나요? 아, 교감 맞고요. 네. 저는 뭐 감출 테크닉이 없어가지고. 아, 딱 그 테크닉 할 때. 아, 오, 그리고 맞아. 아, 그죠. 저는 일부러 보여주잖아요. 예. 네. 이렇게 치고 있다. 뒤로 쳐서 이렇게 보여주는 아, 모습. 몸은 뒤돌지언정 기타는 보여주겠다. 오히려 굉장히 공개 많이 하셨고요. 네. 어. 저희가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여한 없이 공연하시라고 진짜요? 오늘 분량을 두 팀 분량을 드렸어요. 아, 맞아요. 그쵸. 네. 저희 천국 매력자랑 이래로 제일 많은 분량을 가져가신 팀이 되었는데 최초 이런 역사가 없어요. 맞아요. 최초. 맞아요. 맞아요. 아. 네.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소감이 어떠신지. 아주 신나고요. 네. 지금 이제 노래가 저희가 한번 합주를 했는데 네. 오늘 새로운 노래를 치고 있어요. 계속.
인정 인정. 저희는 계속 서로서로 교감하면서 한 번씩 이렇게 눈치를 보거든요. 아니 그게 맞다고 느껴지는 게 네. 이분들이 진짜 오늘이 두 번째 맞추는 거예요. 네. 딱 그냥 처음 만나서 합주 몇 시간 하고 응? 이렇게 무대를 이어나간다는 게 네. 저는 진짜 놀랍습니다. 이거 거의 불가능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 진짜 네. 합을 하나도 안 맞췄는데 이 정도 맞는 거는 진짜 기적적인 일이에요. 그리고 선반님이 뭐 네. 평소에 이렇게 매일 하시는 그런 뭐 전문적인 연주가도 아니고 그쵸. 근데 이 정도의 무대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거는 진짜 아 짱입니다, 새로운 정말. 정말 새로운 매력을 네. 오늘 보여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분들의 작곡 능력에 우리가 지금 놀라고 있는 거죠. 네. 실시간으로 즉석으로 작곡하고 네. 재해석하시고 그 세븐네이션 아미 전에 했던 네. 약간 즉흥적인 잼은 그러니까요. 지금 처음 한 겁니다. 완전 처음. 아까 리허설 때도 네. 안 했어요. 아까 쭈꾸님 랩하실 때 얘기했어요. 네, 아까 쭈꾸님 랩하실 때 그 본곡 들어가기 전에 네. 잼을 하자 이런 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아까 회의하던 게 이거였어요? 네. 그래서 와. 그래서 넘어갈 때 한 1, 2초 약간 공백이 있었구나. 맞아요, 맞아요. 아, 저는 진짜 근데 생일 파티 때 선배님의 그 저력을 봤습니다. 아. 네, 잘해낼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죠. 그때 또 오신 분들이 다 아, 재밌게 보셨거든요. 정말 아, 잘 그쵸, 봤거든요, 그쵸. 그 사실. 네, 다들 놀랐었어요, 선배님의 기타 실력에. 오늘 정말 많은 어깨 좀 흔들어. 귀여워. 어, 좋아하는 형이지만 이럴 때마다 좀 네. 멀리 느껴져요. 아무튼 네. 아 이제 마지막 무대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어떤 무대인지 간단하게 좀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이제 이것도 이제 자작곡인데요. 저희가 오늘 첫 공연을 선반은 술을 잘 마시지로 시작을 했는데 네. 그 노래 이제 20대에 만든 노래고 이제는 이제 알코올 이즈 포이즌이라는 술은 독이다. 네. 네. 마지막 노래로 자작곡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네. 제가 지금 아니 채팅창 분들께 질문이 있는데 네. 제가 지금 너무 그 혼을 내보냈더니 제 노래 첫 가사 한 줄만 알려주실 수 있어요? 채팅창에 아 첫 가사가 기억이 안 나. 첫 줄이 나머지는 다 알아. 나머지는 다 알아. 나머지는 다 아는데 아 지금 팬분들 네 명 정도는 아, 아 오케이 오케이 맞아요. 아 네네 네. 그거 한 것만 알려줬으면 됐어요. 아 오케이 감사합니다. 네 명 정도는 도배 장난 아니다. 아. 4명 정도는 알겠습니다. 자 바로 무대 모시도록. 아, 저 정말 죄송한데 네네. 그, 아 정말 죄송합니다. 그 제가 마스카라가 지금 눈에 자꾸 흘러내려가지고 그 저 휴지 갖다 드릴게요. 갖다 드릴게요. 아, 지금 오열하고 계세요. 빈빈들 지금 오열. 아, 죄송합니다. 알코올이즈 포이즌, 마스카라 이즈 포이즌, 눈의 포이즌. 아 지금 포이즌 포라이즈. 오열하는 드라마 빈빈님을 구독합시다. 감사합니다. 예. 아 진짜 감사합니다. 이렇게 열정적인 무대 해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정말 아 진짜 아. 여러분 라이브로 이거 봐야 되는데 진짜 이 순간을 봐야 되는데. 아 그러니까요. 아. 어때 오늘 여한 좀 많이 풀고 가세요? 아 저 진짜 사람이랑 연주하는 거 4년 만인데 너무 신나요. 마지막까지 이 에너지 끝까지 보여주시기 아, 부탁드리고요. 그럼요. 마지막까지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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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마지막 무대 저희 빈빈의 선바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정도는 괜찮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 정도는 간에 기별도 안 온다 했는데 어느새 내가 염호하며 개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곱게 핀 손가락으로 삿대질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나서 부르는 I call with your point down If you understand Give me 10,000 I call with your point down If you understand Give me 10,000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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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
하셨지 그것도 다 옛날 이정 논칸의 기별도 안 온다 했는데 어느새 내가 염호하며 개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곱게 필 손가락으로 삿대질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나서 부른 I call it a poison Do you understand? Give me 10,000 I call it a poison If you understand Give me 10,000 I don't know 선배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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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배야! 선배야! 마지막까지 불살내셨어. 오 역시 진짜. 또 안에서 박수 나오고 있어요. 아. 야, 찢어. 와 나 락앤롤 하고 찢었다라는 단어 처음 봤어요. 아, 진짜로. 찢었다. 진짜 찢었다. 아, 저 너무 즐거웠어요. 와, 어떻게? 너무 너무 즐거웠습니다. 아니 노래 좋은데요? 응. 공 한번 내시죠. 따로 연락 드리겠습니다. 아. 어떤가? 오케이 기대 보도록 하겠고요. 기대 보도록 하겠고요. 아, 아니. 아, 와, 나 미쳤다. 아, 너무 재밌다. 어, 나 미칠 것 같아.